하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CNU 뉴스의 진행을 맡은 공채안입니다. 벌써 1학기의 마지막 CNU 뉴스인데요. 오늘은 이경훈 교수팀 100억 국채 연구과제 선정, 전남대 수산해양대학 친환경 해양수산조사선 건조 착수, 글로벌 교육원 GS칼텍스 예울마루 외국인 유학생 지원 협약, 전남 녹색환경지원센터 녹색에너지연구원 업무 협약 및 학사 일정, 그리고 타 대학인 경성대학교 국제 e스포츠 학술대회 개최 순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만큼 호기심이 많던 눈 그땐 난 욕심 가득 행복들을 담아 미래에 내게 주려 했는데 쉽진 않아 아직 어리다는 어른들의 말도 지금 생각해보니 부러워서인 것 같아 많은 경험들을 지나쳐서 지금의 난 나에게 편지 쓰고 있어 기억해봐 추억만으로 행복해 난 그때로 돌아가 마음뿐이라도 yeah. Wanna back in a take it down Yeah 오늘도 난 생각들이 많은 Yeah Oh yeah Really wanna back in a take it down 복잡해 달라지는 널 부르는 게 빨리 져버리는 내 하루 Yeah 만약 우리 기만했던 그때 우리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요즘에 그냥 기분이 그래 너를 채워 너로 계속 비어있는 느낌이 그런 생각들 속에 또 내 하루는 빨리 끝나가 그때 밤새웠던 이 전화가 너랑 그리워서 yeah. 한없이 맑기만 했던 서울의 밤하늘이 그리워서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전남대학교 이경훈 교수 연구팀이 100억 원 규모의 해양수산부 연구과제에 선정되었습니다. 전남대 이경훈 교수 연구팀은 AI 기반 스마트 어업 관리 시스템 기술 개발 실증화 사업에 선정돼 정부로부터 앞으로 3년간 모두 106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TAC 대상종 조업 선박의 실시간 어획 및 조업활동 정보 확보, 분석과 국내 120여 개소의 주요 위판장의 수산자원소자원 수행 업무 스마트화 지원을 통한 조업 정보 통합 연계 및 서비스 제공 업 관리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고 합니다. 얼굴이 아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전남대학교가 우리나라 연근의 해양조사 및 수산자원연구에 투입할 최첨단 친환경 LNG 추진 선박 건조에 나섰습니다. 전남대 수산해양대학은 해양수산조사선인 청경호를 대체할 선박 건조에 나서기로 하고 모두 207억 원을 들여 총 톤수 약 466톤, 전장 46.2m, 폭 9.2m 규모로 항해 속도는 13노트의 선박을 건조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2022년 12월 취항할 예정인 이 조사선은 친환경 LNG 연료 추진선으로 승무원과 학생 등 32명이 승선할 수 있으며 최대 6일 동안 쉼없이 운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던 길은 꽃향기로 가득했어. 그저 서로를 바라봐도 떠나가지 않던 미소. 네가 있던 내 시야는 항상 꽃이 만개했어. 아름다울수록 빨리 졌던 것 같아. 너는 금세 시들고 그 자리를 비우고 그때부터 꽃이 필 때쯤이었지. 너가 떠난 계절이 나는 여기 멈춰서 계속 시든 채 그대로 있어. 묵묵히 서서 어디도 가지 않고 기다릴 테니 아픈 날들이 흩어지게 내게 돌아와 줄래. 꽃빛을 문득 생각나 그 시절 향기가 나던 그 계절. 우리가 가던 길은 꽃향기로 가득했어. 널 향한 바람을 잔뜩 실어
아득히 저 멀리에 계속 시든 채 아른거리게 꽃필 쯤에 세 번째 소식입니다. 전남대학교 글로벌 교육원과 GS 칼텍스 예울마루가 최근 외국인 유학생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교양 프로그램 개발, 공동 관심 분야에 대한 상호 지원, 교류 협력을 통한 발전 등 협력 사업을 공동으로 발굴하게 됩니다. 한편 글로벌 교육원은 여수 여도 초중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전라남도 여수교육지원청 등 다양한 기관과 업무 협약을 통해 재학생들의 자기개발 기회 및 지역사회 교육협력 확대 사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꽃이 피었네 온 세상 곳곳에 내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봄바람이 부네 온 마음 녹여줄 고운 미소로 넌 내 곁에 피었네 내 맘 가득히 차오르는 그대의 온기 비가 그치고 하늘엔 무지개 온 세상이 우릴 기다린 듯해 잊고 있었지 겨울 지나는 동안 내 맘이 피어나는 이 기분 넌 알고 있는지 지나간 계절이 오늘을 위해 존재한 듯해 길가에 너 세상이 너로 멀드네 귓가에 온통 널 닮은 꽃송이 짙은 네 향기 우리의 이야기 그 누가 뭐라 해도 넌 사계절 피는 꽃 낮에도 빛나는 별 시들지 않는 미소
비들지 않는 미소로 나를 비춰주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전남 녹색 환경지원센터는 5월 20일 녹색에너지연구원과 그린 뉴딜 정책 실현을 통한 지역사회 녹색산업 성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구기관은 전남 지역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저탄소 연구과제 협력,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녹색 선도 유망기업 육성, 신재생에너지 및 환경 분야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추진, 그리고 전남 지역 신재생에너지 및 환경 분야 전문가 인력풀 구성 및 활용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학사 일정 소식입니다. 2021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및 국가근로장학금 학생 신청을 안내드립니다. 신청 방법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두 장학금 모두 5월 18일부터 6월 17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학생생활상담센터에서 대학생들의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심리진단을 실시합니다. 학생생활상담센터에서 대학생들의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심리진단을 실시합니다. 검사 내용에는 우울, 불안, 대인민감성, 수면문제 등이 있으며 문자 발송 후 사이트에 접속해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 대학 관련 소식입니다. 경성대학교 e스포츠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스포츠 건강학과 항옥철 교수는 한국연구재단과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 e스포츠 학회의 공동 후원을 받아 2021 국제 e스포츠 학술대회를 5월 28일 오후 경성대학교 도서관에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2018년 8월 전국대학 최초로 개소하여 다음 해인 2019년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공모사업인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과제를 추진하던 중 마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교내 및 타대학 관련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벌써 이번 1학기 CNU 뉴스를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기말고사 기간이 끝나고 2학기 때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